안녕하세요. 엘리사벳의 낭독 테라피입니다.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?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진 않으신가요? 그런 우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김재진 시인님의 산문집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안에서 내 마음의 주인 들려드리겠습니다.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만 멈추시고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내가 사라지면 세상 또한 사라진다. 주연보다 조연이 돋보이는 건 어쩌다 드라마에서나 그럴 뿐. 내 인생의 주연은 언제나 나다.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타인으로부터 찾는 것과 같다.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근원이 되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.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이다. 미운 짓을 하면 미워할 것이고 미운 짓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는 내가 그 사람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는 말이다.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나의 결정이 바뀌게 되니까. 그렇다면 나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? 나 자신인가? 아니면 미운 행동을 해서 내 마음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그 사람인가?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순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.